그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그 교회론을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그만큼 제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위기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교회론 맨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지상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갈수록 더 확장되는 것이 지상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현실을 들여다봐도 지금 교회가 점점 확장하고 지어져 가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기는 커녕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그 파괴되어 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저에게 딜레마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은 점점 확장하고 점점 지어져 가고 점점 성숙해 간다는데 왜 오늘 우리 현실교회는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비난받고 파괴되고 쪼개지고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게 저에게는 참 그 고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5주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기 조국 남유다가 망하기 1분 전에 너무나 안타깝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어려운 때 선지자로 불러주셔가지고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다. 이제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다. 그리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눈물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강조된 것이 그거 같지만 사실은 진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너희들의 타락으로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 예레미야 사역을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 1장 10절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난 여름에 저에게 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들의 타락의 결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런 절망의 단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고 새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희망의 단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제 전반의 단계예요. 절망적인 우리들의 범죄의 결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의 단계인데 이 단계를 우리가 잘 그치고 나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어떤 단계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것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아픔과 또 시험과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를 곰곰이 주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제 뭘 희망합니까? 이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게 하였느니라의 은혜의 단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의 이 가슴 아픈 단계를 빨리 끝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게 하였느니라라는 이 은혜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이 킹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 킹핀이라는 단어, 이건 그 볼링을 치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볼링 용어예요. 킹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볼링이라는 게 볼링공 10개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큰 공을 굴려가지고 그걸 이제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공을 다 쓰러뜨리면은 이제 그 스트라이크다 막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킹핀이 뭐냐 하면은 셋째 줄 가운데 있는 그 돌이 그게 킹핀이래요. 그러니까 셋째 줄 가운데 줄에 있는 이 다섯 번째에 있는 그것을 딱 목표로 해서 쓰러뜨리면 그것이 주변의 모두를 다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것만 쓰러뜨리면 다 쓰러진다고 해서 이게 킹핀이에요. 칼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때려라. 그리고 그 부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 이 경제를 살리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가 제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에 좀 집중해라. 칼럼의 요지가 그건데요. 저는 이 부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라는 이 부제가 꼭 성령님이 한국교회에 들려주는 메시지처럼 들려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한국교회가 회복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이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뭐 우리가 해야 될, 고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것 조금 건드렸다가 저것 조금 건드렸다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킹핀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킹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걸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킹핀만 바로 복구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 그건, 그 킹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이 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렵고 복잡하고 막 영적으로 혼미하다면요, 여러분 가정의 킹핀이 뭐예요? 뭐 하나만 딱 세워지면 다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뭐 모태신앙이다, 5대째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하고 다니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영적으로 내가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심령의 킹핀이 뭐예요? 뭐 하나만 딱 세워지면 쫙 다 같이 일어나는 킹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킹핀은 뭐예요?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만 떠나면 돼. 저만 없으시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킹핀이 뭐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 5주 고민하면서 얻은 답을 2분 만에 답해내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요.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과 가정이 되살아나는 유일한 대안, 킹핀, 그게 뭐냐?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이 한마디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번 여름에요,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드폰테스라는 이 단어, 말이 이 라틴어예요. 제가 이걸 핸드폰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눈이 띄게 보게 만들고 자꾸 되뇌었어요.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 이 아드폰테스는 우리말로 하면 근원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천으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되뇌었을까요? 이거 조금 건들고 저거 조금 건들고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심령이 정말 제대로 살아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게 그게 아드폰테스라는 거예요.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드폰테스라는 이 라틴어는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구호예요.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진단했던 아드폰테스가 뭐였냐?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중세 역사를, 유럽의 중세 역사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타락 그 자체고 교회가 권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 암흑기였어요. 그 중세의 교회가 저질렀던 만행은 이루 말로 다 못하는데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개혁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그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바로 킹핀인데 그 돌아가야 될 근원이 바로 성경이라는 게 성경. 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세 교회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 그 중에 예를 들면 그 면죄부 같은 거 다 아시죠? 이번에도 제가 그 로마에 가보니까요 성 베드로 성당 막 이건 뭐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 제 마음에 야 이렇게 화화롭게 성당 지으려고 이런 비성경적으로 사람을 그냥 돈 거두려고 쥐어 짰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면죄부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했던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비성경적인 게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그 면죄부 판매에 앞장섰다고 알려져 있는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했던 유명한 그 설교 기억하실 거예요. 테첼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까? 돈 걷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적, 비성경적이고 없어요. 그냥 막 돈 쥐어 짜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코미디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던 게 그게 그 중세인데 종교개혁가들이 판단할 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그 모든 비극의 중심이 뭐냐?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읽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의도적으로 일반 성도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제멋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로마 교회가 인정했던 유일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이 그 라틴어를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판단한 게 사람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암흑기가 왔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말도 되지도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근원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킹핀이 성경입니까? 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의 이 가슴 아픈 단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단계인 새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는 희망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왜 성경을 손에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른 진리를 사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지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도록 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중세뿐만이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많이 와 계시는데요. 다 자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내 수없이 만나봤는데요 넘어지는 그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람 의지할 건 못 돼요. 한 방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내가 고상한 인격과 참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진리 위에 서도록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그게 진리의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중세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반성할 게 뭐냐는 겁니다. 겁니까? 지금 그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감동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많고 정말 제가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계속 제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이런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물론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인터넷을 뒤지니까 그 사람은 난 크리스찬 같은데 그 댓글 한 줄에 쓴 걸 보고 내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뭔가가 이렇게 선명해졌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카톨릭은 교황밖에 안 보이는군요. 딱 한 줄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예수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온통 카톨릭에는 교황,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소울 타고 우리에게 참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자 그 한 분밖에는 안 보이더라. 그렇게 누가 논평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이거구나. 이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남의 종교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럼 그거 교황이 너무, 뭐 교황 무오설 이런 식으로 교황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성경에 옳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면 우리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천주교가 어쩌고저쩌고 남의 종교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양심껏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그러면 교황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껏.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 안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성경의 영향을 받지를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교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은 이런 뜻이에요. 길이를 재는 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목수가 그 자를 갖고 다니는 그 자, 그게 성경이래요. 그래서 기준, 표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는 원동력은 캐논, 여러분의 잣대입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입니까? 목수가 집을 지으면서 그 자도 안 갖고 와가지고 에이 자가 뭐 필요해, 난 내 경험이 이게 잔데, 그러면서 눈찜작으로 이렇게 집 짓는 목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그 자 없이는 목공일을 못해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수치의 자리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진단하기는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놓고 종교개혁 해놓고는 여전히 교회가 성경의 영향력 아래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저 사람은 5주 만에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사납게 설교하느냐고 그러지만 이게 5주 동안 내가 벼르고 벼르던 설교예요. 뭐 교황이 어떠니 천주교가 어떠니 우리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뭐 또 무슨 행사에 크리스찬 두 사람이 가서 뭐 막 그래가지고 소란 피워서 또 막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뭐가 여러분에게 캐논이냐고요. 전부 내 경험 아닙니까? 알량한 내 도덕심 아닙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 교육이 지금 뭐 이건 뭐 완전히 이게 지금 엉망으로 다 돼버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잣대가 뭐예요? 캐논입니까? 여러분의 그 경험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교육시켰다가 열받으면 또 막 두들겨 팼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애를 교육시켜 놓으니까 온 가정의 애들이 다 지금 혼미한 거 아닙니까? 잣대가 없어요, 잣대가. 이 잣대가 성경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것은
오늘 종교개혁해가지고 여기까지 뛰쳐나왔다고 하는 개신교가,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어떤 분이 한 말을 내가 글로 봤습니다. 자기는 정말 천주교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개신교로 왔다가 지금 고민 중이래요.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와보니까 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인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갈 때 성경 하나 딸랑 들고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면 그 기적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성경으로. 그 담임 목사 언제 오지? 언제 복귀하지? 이건 논하는 거가 아니고 성경이 내게 있는가. 주중에 3장, 주말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고,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정말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깊이 돌아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은요, 비록 학력은 우리보다 못했을지 몰라도요, 얼마나 성경을 소중히 여겼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성경의 영향을 받으셔서 옛 어른들을 보면은 지혜가 많으셔요. 지혜가. 그러니까 그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쩜 그 삶의 지혜가, 그 삶의 중심이 요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저희 어머니가 저 연세가 90이신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 그거 목표를 좀 옮겨야 된다, 그 100살 이거 안 되고 한 120, 130으로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제가 그걸 느껴요. 마음에 뭐 혼미한 게 없으세요. 늘 등불되는 기준되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례가 더 복잡한 것도 물론 있지만 옛날보다는 이렇게 그냥 우울증이 많고 정신질환이 많고 혼미하고 잠을 못 자고 이 모든 게 왜? 잣대가 없어. 잣대가, 이 잣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아드폰테스, 이 근원으로 돌아가죠. 근원으로. 그 옆에 그 집적거리는 거 말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핵심이 뭐냐? 성경을 다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성경이야말로 혼미한 우리 인생, 이 성경이야말로 비진리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가 다시 올바른 진리의 길로 되돌아서게 만드는 유일한 대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처음 사랑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그 3주 동안 유럽의 5개 지역을 돌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이 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목요일 저녁까지 밀라노에서 부흥 집회를 가지고 바로 짐 싸가지고 이른 아침에 기차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가, 로마에서 주일 오후까지 말씀을 전하고는 말씀 전하고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직행해가지고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부터 또 3일 집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요, 막 나중에는 너무 체력도 딸리고 지쳐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복잡하게 잡았냐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3주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몇 가지 내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이번 유럽 순회 집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제가 베드로가 그 순교당하던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감옥을 보고 왔는데요, 그 마음에 그 바울의 그 마지막 순교하던 그 장소가 너무나 제게 큰 울림을 줘가지고요, 그거 하나 본 걸로서 지난 3주에 고생한 거 모든 게 다 씻겨졌어요.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그 자리 보니까 어떤 그 도구에다가 목을 걸치게 하고 이렇게 그 참수를 내렸는데 바울의 목이 세 번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 현장을 제가 보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옆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던 그 감옥을 제가 봤는데요. 그 지하 독방이에요. 감옥 크기가 뭐 참 답답할 정도로 사람 하나 지내기 너무 홍색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막 성 베드로 성당은 막 들어가는데 줄 3시간, 4시간 써야 되고 막 사람 미어 터지는데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초라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 화려한 베드로 성당에 오고 머리에 하나도 안 났는데요. 계속 내 마음에 이 여운으로 남는 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어떤 면에서는 참수당한 그것보다도 감옥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있었던 그 2차 추옥됐을 때 그 감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 그러는데 그 성경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이게 와닿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안내하시는 분 이야기가요, 자기가 로마에 살아보니까 로마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아주 습해가지고요, 그 추위가 이 지하 바닥에 앉아있으면 아마 바울 뼛속까지 추위가 그를 괴롭혔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올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추우니까 옷 좀 가져다오. 또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21절에 또 반복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 외롭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제가 그 독방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바울의 편지에 막 그 의도와 의미가 너무 와닿아서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던 바울이었는데 그때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4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직감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그 곧 사형당하게 될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7절에서 속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 이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온 입장에서 너무 저에게 마음에 그 전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렇게 자주 흔들거리고 자주 무너지고 우울증하고 불면증 빠지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런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꼿꼿하게 담대하게 내가 이 힘든 과정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그 질문이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왜 그 흔들리는 위기 속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딱 두 갈래로 이렇게 홍해가 나누어지듯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앞부분에는 영웅, 위인, 거인 바울의 모습이에요. 흔들림 없는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거장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그럼에도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 춥고 외롭고 너 빨리 좀 와. 어? 올 때 옷 좀 가져와. 이런 나약한 바울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위축해 있을 때에 바울이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자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나약한 바울의 그 상황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 섭섭함이 막 묻어나요.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을 찾고 이 성경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 드러날 때 그는 성경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장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도 그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이 권면이 구구절절 얼마나 절박한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라매라. 내가 그 감옥 앞에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 이제 너 더 이상 교육 못한다.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영향 미칠 수 없다. 성경에게 영향을 받아라. 성경만 있으면 된다.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성경의 중요함을 내가 강조를 못했습니다. 자꾸 사람만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교황 어쩌고 저쩌고 우리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교황 하나씩 지금 다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거목이냐 거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라. 성경, 성경이 네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비록 저 뭐 과외 이런 거 고액과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켜주셨지만 어릴 때부터 암송하기 전에 성경 외우기 전에 밥도 먹지 마. 이게 미국에서부터 나온 거더라고요. No Bible, No Breakfast. 청교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썼던 방식이랍니다. 성경 없이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그 짓거리만한 그 용돈 5원, 10원 이거 주면서 성경 한 구절 암송 안 하면 용돈 없어.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캐논이 없잖아요, 캐논이. 그 서울대학 가고 나서 그 다음 뭐 어떡하라고요? 명문대학 갔는데 아이들에게 이 잣대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대학 들어가고 지금 뭐 온 아이들이 다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날 내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국도를 따라가는데요, 갑자기 또 바울의 그 감옥의 현장이 또 올려지는데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억제가 안 되는 그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니까요. 그날 내가 참 위험한 짓을 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보니까 좀 안전해 보이는 갓길이 있길래 그 갓길에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비상등 켜놓고 이 디모데후서를 꺼내서 그 갓길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는데, 하나님, 죽음을 앞에 놓고도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그 초라한 감옥에 처박아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중심만 니들이 빼앗을 수 없다. 그 고고함을 지켰던 바울,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삽니까? 뭡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그 길가에 차 세워놓고 제가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중요한 원천은 예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 아닙니까? 이 사랑의 회복은 캐논, 말씀의 회복 없이는 그 없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그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그 감옥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바울이 투옥된 이걸 기념해서 조그만한 지금 교회당을 만들었는데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보니까 바울에 대한 그런 그 그림도 있고 벽화도 있고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이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 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장을 보니까 이게 도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파란 바탕색이에요. 하늘을 묘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별이 조금 초막에 천장에 별을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 별이 뭘, 왜 저 별이 저기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로마 감옥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마당에 이 석고상, 흰 석고상,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어떤 남자 석고상에 하나 서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11세기 성 버나드라는 수도사라는 거예요. 왜 버나드라는 수도사를 여기다가 석고상을 그려놨냐 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가 바울의 순교한 장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던 터래요, 거기가.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해 주시기를요,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로마 시 중심에 큰 대형 목욕탕을 만들었대요. 로마가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타락한 그 시대니까요. 거기에 크리스찬을 노역에 동원했다는 거예요. 만 명 정도 동원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역사가가 말하기를 한 2천 명 정도 동원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노역으로 끌려가가지고 중노동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 악한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을 바울이 순교한 거기로 끌고 와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순교한 장소래요. 그렇게 하고 한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 버나드가 바로 그곳에 와서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 버나드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별이 되어 다 하늘로 승화되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 성 버나드가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감격적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 버나드가 그 감격으로 쓴 찬송시가 있는데,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 찬송시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데 또 바울의 감옥이 생각이 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저 열악한 상황에서 찢겨 죽어가면서도 고고함을 잃지 않고 당당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큰 교회 만든 목사라 이름 알려지는 그런 거 말고,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들이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갚느라고 그 힘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별처럼 아름답게 살다 간 그 사람이 이찬수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캐논을 붙잡아야 돼. 아버지, 지금까지 내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뭐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생활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종교개혁가들이 붙잡았던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는,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성경이라는 것,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어른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래, 하나님 내가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사랑, 더욱 사랑, 사랑.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지금 메말라 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 또 교회들 위하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 주 관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아무것도 모를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잣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살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주님 비참한 말씀으로 돌아가 그 큰 없이 돌아가 하나님과 있고 제가 큰 없이 일어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드리시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는 내 자원들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을 주여 보기를 회복하기에 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대신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할 기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것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마음을 담고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 여러분 이 길만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혼미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신명 속에 내 영혼을 덮어소서. 다시 한번 이 평안을 구합니다.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을 덮어소서.